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치구 세연님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작가님 그 이름이 좀 특이해요. 이치구 세연 무슨 뜻이에요? 아, 제가 작가님들 중에 세연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일본에 유학한 시절에 닉네임이었어요. 딸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치구인데요. 그래서 제 닉네임 앞에 넣고 뒤에 이름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치구 세연이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. 딸기같이 상큼해지려고 지은 건가요? 아,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이 타서 볼이 빨라니까 자꾸 딸기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부끄럽네요. 그래서 딸기 세연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치구 세연님이 제철은 언젠가요? 어? 제철가요? 제철? 아, 제철이 원래 봄인데 요즘에는 사계절 다 먹더라고요. 그래서 사계절. 저의 네. 계절은 사계절. 아, 사계절. 아, 네네네. 사계절 다 사랑받는 네네네. 작가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아, 네네. 저는 도파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치구 세연입니다. 저는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도파민을 조금 상상해서 형상화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이고요.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림 작업할 때 그리고 수영할 때 그렇게 기분 좋게 내가 계속 기분 좋은 상태를 조금 이렇게 내 몸에서 이런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을까 하고 그린 거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데요. 조깅할 때 특히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때 조금 괴로운 듯 하면서 즐거울 때 나오는 그런 때의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서 또 도파민 작업을 했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우리 앞에 진우 씨가 이제 자주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이고요. 이거는 사랑의 도파민이라고 연인들이 몽글몽글할 때 그리고 막 너무너무 살결만 다 두근두근 거릴 때 그때 상상해서 상상? 전 경험해봤겠죠? 그래서 그거를 그린 작품입니다. 제가 크리스마스 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네. 제가 많이 느낄 것 같다는 건 무슨 거죠? 아, 진우 씨. 아직 진우 씨가 제가 싱글인 걸로 알고 있어서 네. 앞으로도 계속 느낄 수 있고 네. 느낄 것 같고 해서 네. 오늘 이 도파민을 통해서 네. 좋은 기운을 받아서 꼭 예쁜 여자친구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서울 아트페어 나오셨는데 네. 그 전에 다른 아트페어도 많이 하셨잖아요. 네네네. 이번에 좀 다른 점 있나요? 이번에 다른 점이요. 아, 이 서울 아트쇼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있는데요. 모든 아티스트들의 그리고 컬렉터님들의 그리고 갤러리 또 미술 관계자분들의 그냥 파티, 연말 파티처럼 생각하는 아트 페어예요. 그리고 연말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좀 풍요로워지면서 예, 예쁜 작품을 소장하시기도 하고 선물하시기도 하는 그런 아트쇼라서 모든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트 페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. 연말을 마지막을 같이 장식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일부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오늘 사랑의 도파민을 많이 네. 가져가시길 바랄게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생각해서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. 몸에서 기분 좋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사랑할 때 너무너무 알콩달콩하고 설레일 때 그 환경을 제가 상상해서 형상화했어요. 그래요? 네네. 그리고 제가 운동할 때 기분 좋을 때 운동할 때 기분 좋아요? 네, 운동할 때 기분 좋아요. 그래서 운동할 때 기분 좋을 때 저희가 몸에서 나온 도파민이고요. 이거는 제가 그림 그릴 때나 제가 취미 생활을 할 때 즐거운 일을 할 때 나오는 도파민을 또 형상화해서 그렸어요.